로맨틱 진화 버전이 에로틱 아니에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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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료 여기 트위치 기시 왔습니다. 연봉이 동결나고 와짱 크고 짧은 고민이 있는데 말이야 나한테 1분만 서요 해줄 수 있을까? 흑우야 2분 먼저 해줘도 되니? 무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건 억울하였고 네. 해줘. 전화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흑우 먼저 해주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오늘 마무리하자. 오케이, 어때? 디스코드 어떻게 하지 이거 1대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긴장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그냥 회사 다녀요. 아, 회사에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나요? 댐프슈롤이요. 댐프슈롤로 불린다. 아니, 그 최근에 그 썸남과 데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짜증나. 짜증나라.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 안 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전대를 할 게 아니고 일을 한 다음에 내일 데이트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고민이 뭐가 있어요? 내일 출근? 근데 그거는 영... 그쵸, 제가 해결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나도 지금 떨려서 아가리가 제대로 안 풀리고 그쪽은 날 모르니까 말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댐프시로를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이 같은 애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는 듣긴 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발언을 했나요? 걔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남자친구들한테 본인은 어떤 여자친구였나요? 라인하르트라 들었어요. 제가 살짝 노빠꾸여가지고 냅다 들이대는 성격이라 여린 애들만 만났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또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연애를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여청자면은 이게 정말 슬픈데 자기가 먼저 들이대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 먼저 라인하르트가 되어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들이대서 된다는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호감을 만들어놨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외적 충족이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덴덴이라는 게 있는데 외관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방법이 뭔가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뜨뜸 전화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는데 한 5분 동안만 전화 안 되나?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아, 그러면은 혹시 제가 썸남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전화를 받아볼 테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좀 시뮬레이션 가능한가요? 그래서 자다 일어날게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따르르릉 따르르릉.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했네.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안 바쁜가? 아니, 지금 깜깜하고 밤인데 내가 밖에 있는데 조금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한 5분 동안만 통화해주면 좋겠는데. 뭐 어디 가는데? 엄마 심부름. 엄마가 집합주의소 사오래. 아니, 그러니까 되게 휴녀구나. 엄마가 그거 사오라 한다고 그래도 날 치운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거든. 엄마가 사오라고 시켰다며?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까? 그럴까? 너 어디 살아? 그러고 보니? 나 천안 살아. 와, 짱 멀다. 우리 어떻게 만났어? 우리 메이플에서 만났잖아. 아, 우리 매결도 했어, 매결. 그래? 내가? 미친놈이야. 혹시 잘생겼니? 그냥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은데. 너는 이쁘니? 아, 그럼. 야, 나 5분 다 된 것 같아. 이제 집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꼬시는 거 맞아요? 대부분 이러고 대화를 이어나다 보면. 네. 아, 오케이. 밥은 먹었어? 이제 들어가서 치포테이토 먹을 거야. 그거 엄마가 사오라고 시켰다며. 엄마 카드 주면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너 번 돈 어디 쓰니 너는 그러면? 바나나 번. 아, 숨 막혀. 궁금한 게 혹시 치포테이토 안주로 술 먹었어? 나 조금 억울한 게 내가 맨정신이라고 하면 조금 못 믿겠지? 그럼 마신 걸로 할까 우리? 아니, 주량이 어떻게 돼? 나 꽤 센데. 지금 우리 친구예요?
좀센 편이긴 한데 약하다고 얘기해야겠지? 태잔이던가? 아 가물가물하네. 취했나 보다. 잠깐만 5초만 다른 컨셉으로 해볼게요. 네, 부장님이야. 아잉 씨는 술 얼마나 먹나? 저 새벽 먹... 근데 어쨌든 23살부터 일도 하고 되게 피곤하겠다. 그치 그치. 내일 아 갑자기 기분이 또 나빠지네. 아니야 너는 이상형이 뭐야? 잘생긴 사람? 그래서 나 좋아하는 거야 혹시? 어? 나 너 좋아한다고 말했어? 약간 썸 같길래 그냥 물어봤어. 아니 뭐 그냥 잘 모르겠네. 만나서 이야기할까? 아잉아 내가 걱정되는 게 31살인데 우리 사이에 8년의 시간이 있어. 어... 조졌네? 알았어 그럼... 어... 어... 나보다 찌질해지지 말아줄래? 내가 찌질하다고 말하는 거야 혹시? 어 좀 찌질해 너. 나는 근데 뭔가 관계가 발전된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던 건데 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 그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술이나 마시러 갈까? 근데 잠깐만. 밥이나 먹자. 우리 썸이잖아. 우리... 썸이니까 어... 아직은 조금 더. 아니 그걸 누가 정의하고 만나니? 일단 아, 술이나 그치. 마시자니까. 치킨이나 뜯자고 치킨이나. 치킨 먹으면 살찌잖아. 나 요즘 나 좀 조용히 해.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너 되게 말 막한다. 이런 애인 줄 몰랐네. 그럼 내가 로맨틱한 게 물어봐도 괜찮아? 아니? 너는 몇 킬로야? 미쳤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러면은 높이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나 좀 키 크비 키 크 코 키 작진 않아. 너 나 알잖아. 왜 모르는 척해? 내가 어. 너를? 어 너 그때 나랑 30 차이 나가지고 너 190이었잖아. 어 그거 너 아닌가? 야 미안해 나 그럼 이제 전화 끊어야겠다. 야 잘못 전화했나봐 내가. 야 미안해 내가 이제 한 3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다. 아니 우리 이제 그만할까? 나 지금 차인 거야? 차고 싶어졌어. 아니 썸남을 꼬시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차면 어떡해요? 거의 넘어와서 이제 차는 것까지 완벽한 일이야. 아 거의 넘어왔다고 내가? 어? 어디에서? 치포테이토는 실제로 먹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방금 먹어가지고 이젠 없어요. 몇 킬로예요? 조용히 하라 했죠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썸남을 꼬시는 어떤 자기네의 필살기는 뭐였던 걸까요? 가슴? 너무 뭐랄까 좀 로맨틱보다는 너무 좀 육체적인 느낌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로맨틱 진화 버전이 에로틱 아니에요? 에로틱이 먼저 가면은 약간 너무 그 몸만 원하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몸이 가까이 있으면 정도 든다고 하던데 우리 할머니가. 반박씨 할머니한테 이름. 알았습니다. 저는 뭐 처음 겪어보는 플러팅이었어요. 이제 썸 예시를 했었을 때. 10분 이상 대화하면 결혼하는 거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 뭐 그 본인의 이제 썸과의 어떤 연애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고 버신 돈 도네이션에 많은 할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어... 빨리 뜬쳐. 나랑 통화하는 게 힘들어요? 예. 왜? 피곤하신 타입. 제가요? 예. 아니 님께서 하자며요. 그러니까 전화 데이트에서 뭘 하고 싶었는데 본인은? 노가리를 까고 싶었는데 진짜 막상 노가리를 까니까 이거 살짝 이래도 되나 싶고. 아 직장은 어디로 가지? 뭐라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시기야 뭐 장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오래 살고 싶네요. 제 꿈이 장수라. 네 장수 말벌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꿀벌하세요. 네 저 꿀벌할게요. 한번 쏘면 뒤지시는 거 아시죠? 어 잠깐 혹시 유튜버라던가 그런 건 안 가죠? 모르겠는데. 그래요 뜻대로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지. 개꿀이죠. 자랑 좀 해야겠다 생기면. 그럼 들어가시고 방귀 네. 조심하세요. 아 집인데 어딜 뭐라는 거야. 아, 네 조심 들어가세요. 아, 네. 여기 상담 가능한가요? 아니요 끝났어요. 지금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요.